안녕 레니들, 웅빈이야. 멋진 주말 보냈지 다들? 잘 못 보냈을 리가 있나. 방탄이 멜론을 보라색으로 바꿔버렸는걸. 캬캬캬캬캬캬. 주말에 있었던 멜론 어워드에 대한 해외 팬들의 반응 궁금했지? 물론 다른 채널에서 보고들 왔겠지만 바이스톤만의 색채가 묻어난 영상은 좀 다르단 거 알잖아. 그래서 준비해봤어. 들어가보자. 여느 때와 같이 공연을 즐기고 있었죠. 페이크러브와 에어플레인 대단했죠. 평소와 마찬가지로 좋았어요. 그런데 아이돌의 인트로가 시작됐죠. 그리고는 드럼이, 그리고는 한복이, 그리고는 갑자기 제이홉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더니, 그리고는 부채가 지민이의 부채 군단 쪽으로 날아가더니, 그리고는 정국이가 댄서들에게 들어올려치더니, 그때서야 저에게 생각이 스쳐갔죠. 오 대박, 이것은 아이돌의 티저? 그리고 저는 사망했습니다. 아, 우리 방탄이들이 미국 시상식에서도 이 공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더 대박일 텐데요. 아, 그래미에서 후보에 오른다면 할 수도 있겠죠. 드럼 연주가 시작되는 걸 들었죠.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퍼져나가는 불이 스테이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드럼 소리가 격렬해지고 호비가 나타났는데 그 입고 있는 그 옷이... 저는 그때 시속 200km로 달리던 덤프트럭에 치기 직전이라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갑자기 제 몸이 빛의 속도로 구름 위까지 치솟아올라서 7명의 아름다운 방탄 신들이 내 주위를 돌며 춤을 추고 그 축제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저는 정말 이것이 끝나지 않기를 바랬어요. 방탄이들은 정말로 그들 스스로를 뛰어넘었어요. 저는 공연 내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아티스트들도 자신들의 곡의 다른 버전을 부르는 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방탄이들이 한복을 입은 사진이 유출된 것을 보고 저는 직감했죠. 아, 방탄이들이 아이돌의 티저 버전을 하는구나. 지민이의 부채춤은 저를 완전히 넋이나가게 했고 저는 정말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제 턱을 다시 주워야 했어요. 우리 오늘 눈이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저는 한복에 대한 소문이 그냥 말 그대로 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호석이가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르는 것을 보며 저는 제가 꿈을 꾸고 있거나 헛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민이의 부채춤에서는 거의 소리를 지를 뻔했죠. 맙소사. 완전히 우리의 넋을 빼놓는 공연이었죠. 완벽 그 자체? 저는 방탄소년단을 알기 전까지 진정한 공연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우리가 기다려왔던 아이돌 퍼포먼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웠죠. 놀라운 무대, 제길, 저는 이것보다 더 뛰어난 퍼포먼스는 다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가 이 안무를 짰는지 몰라도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제길, 너무나 사랑이 넘쳤어요. 호석이가 핑크색과 하얀색이 섞인 드레스를 입고서 빙글빙글 도는 춤을 추는 백댄서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지민이의 부채춤은 정말 끝내줬죠. 너무나 우아했다고요. 세 개의 솔로 무대들이 서로 너무나 다르면서도 동시에 서로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한번 보고 엄마한테 보여줬습니다. 엄마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다시 보자고 하시더군요. 엄청난 퍼포먼스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역대 최고예요. 저한테 이런 느낌이 들게 한 공연은 지금껏 없었습니다. 저는 이래봬도 핑크 플로이드의 더 월 콘서트를 라이브로 봤던 사람이라고요. 저는 아이돌의 국악 연주 버전을 듣고 정말로 사망했습니다. 너무나 위대했어요. 엄청난 기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엄청남 그 자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입을 쩍 벌리고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기분?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완전히 할 말을 잃어버린 기분? 지민이의 클로즈업 샷도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런 건 금지시켜야 해요. 제 심장이 너무 약해서 감당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민이가 마지막 하이킥을 날리던데 그 전에 줌아웃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한국 문화 유산을 아이돌의 인트로로 사용한 건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어제부터 지민이의 부채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지민, 부채춤 너무 잘 췄어요.
지민이가 춤을 추는 걸 보는데 너무 자랑스러워서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지만 이 전통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모르겠어요. 방탄소년단의 공연은 정말 미쳤습니다. 박지민은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게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방탄. 모든 것이 고마워요. 한국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지난 동계올림픽 때 저는 저 아이돌 무대와 같은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개막식에서 저런 걸 했었다면 2018년 평창은 호돌이처럼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에게는 존경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해외 아미로서 오직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와 그것의 아름다움을 엄청나게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정말 놀라웠고 예술적이었고 아름다웠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것은 너무나 상징적입니다. 이제 사람들도 방탄소년단이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지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들은 뭔가 달라요. 아미들은 이제 빅히트가 이 국악 버전의 아이돌을 발표하도록 서명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전화기에 이 곡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요. 방탄소년단과 같은 이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경이로워요. 인생에 한 번밖에 나올 수 없는 그룹이죠. 그들이 시상식에서 공연을 마칠 때마다 이 말을 반복합니다. 저에게 방탄소년단과 같은 그룹은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한 반응들이야. 외국인들에게는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전통적인 요소들인지 파악하기 힘들 텐데 근데도 이 정도로 반응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친구들의 요청도 있었어. 어이 친구들, 방탄소년단이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아이돌 공연한 것에 대해 비디오 만들어줄 수 있어? 한복이랑 여러가지 춤 스타일, 그리고 국악 버전에 사용된 악기들이 뭐였는지 설명해주는 비디오 말이야. 내 생각에는 나 같은 서구인들이 그 유래와 역사를 가르쳐주면 매우 감사할 듯한데 말이야. 공연을 보고 나서 난 각각 안무들의 의미에 대한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생겼고 너무 배우고 싶어졌다. 다행히 바이스톰이 우리에게 그 문화를 조금씩 가르쳐주고 있다. 바이스톰이 그럴 능력이 된다고 믿어주는 우리 레인이들 너무 고마워. 그래, 레니들 요청도 있고 방탄 친구들도 이렇게 노력해서 만들어 가는데 형들이 돼서 바이스톰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 준비할게. 후후후후후. 대신에 우리가 좀 느린 거 알지? 조금만 기다려줘.